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셋째 주 입시 핫이슈입니다.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15일을 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는 전국 190개 대학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67.4%의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수도권 3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8.29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로 전형 중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한 전형은 실기 전형과 논술 전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경쟁률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강대가 차지했는데요. 서강대는 37.46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한양대 31.56, 성균관대 27.52, 건국대 23.8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 이전에 발표되며 수시 원서 접수를 마무리한 학생들은 남은 전형별 고사와 최저학력 기준을 주의하며 입시를 계획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현재 가해 교사는 파면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입 수시 전형이 시작되면서 일부 동급생들이 피해 학생을 찾아가 따지듯이 책임을 묻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입시 전문가로 통했던 가해 교사 중 한 명이 중징계를 받은 게 발단이 된 것인데요. 학생들은 일부 피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 있으면 좋았잖아. 수시 떨어지면 네가 책임져. 이에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고 집단 따돌림 문제로 교사에게 상담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심경이 극히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특별관리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바른 것만을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학생들은 너무 일찍 경쟁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지금 현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에서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2015년 9월 셋째 주 입시코리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